스페셜 에디션. 여전히 귀엽구나. 아, 아 이거 예쁘지. 아 이거. 안녕하세요. 덕질 크리에이터 안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구도 바꾸고 오늘은 덕질존을 제대로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 가구는 이케아에서 샀어요. 흰색 빌리 책장 두 개랑 이거 이제 옥스베리 유리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굿즈들을 이 선반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채워보려고 합니다. 컨셉을 생각해봤는데요. 유리장도 있고 하니까 제가 모은 굿즈들을 조금 막 이렇게 이것저것 덕지덕지 막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여주면서 또 이제 그런 너무 지저분하니까 뭔가 심플한 거를 같이 섞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선반의 높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일부러 위엔 좀 좁게 했고 여길 넓게 했고 여기를 되게 좁게 했고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게 제가 해놨어요. 제 눈높이에 오는 쪽을 이 피규어들을 여기다 넣을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타벅스 존입니다. 이렇게 컵을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어요. 홀로그램 컵. 아미밤. 킹도 여기. 오, 매장 같은 느낌. 이쪽은 이제 희귀 굿즈 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희귀 굿즈죠. 스페셜 에디션. 전국에 15,000장만 찍었던 거래요. 이렇게 CD 두 장이 들어있고요. 안에 이렇게 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이렇게 진열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 저의 소중한 굿즈인 2014 메모리즈.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같이 세워놓을게요. 이 등심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세워놓을 건데요. 좋았어. 다음에 이 밑에는 BT21 존이에요. 항상 채울 때는 큰 거 먼저. 반까지 넣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인터랙티브 토이를. 피규어는 먼지가 쌓이면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리장에 넣어놓으려고 하는 거라서 피규어를 최대한 예쁘게 넣을 수 있게 진열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데 한번 대화를 시도해볼까요? 여전히 귀엽구나? 귀여운 가방을 여기다가 슈키 슈키 세워놔야지. 제가 있는 코야 인형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요 베이비 BT21 코야를 샀는데요.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세요? 진짜 심쿵이다. 빈 곳을 이제 피규어로 다 채울 겁니다. 귀여워라. 짜잔.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도 제가 되게 좁게 해놨어요. 여기다가는 컵홀더를 좀 넣어놓으려고요. 됐다. 이렇게 다 쌓았어요. 좋았어. 잘 꾸며지고 있어요. 유리창을 닫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맘에 들어요. 그러면 일단 맨 밑에만 좀 놔두고 저기 빈 책장을 이제 한번 제 굿즈를 넣어볼게요. 여기는 제가 딱 생각해놓은 게 있죠. 딱 예쁜 거. 바로 이 시계입니다. 여기에 넣으려고 딱 이 공간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이 밑에는 이번 매복 더 소울 세븐 앨범을 넣으려고 여기도 크게 만들었어요. 버전 순서대로 넣읍시다. 여기는 짜잔! 프리미엄 포토를 여기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 잘생겼다. 이런 큰 굿즈들을 밑에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 세로로만 꽂으면은 단순한 느낌이니까 그 위에는 이렇게 그냥 올려놓기도 할게요.
박스 시즌 그리팅. 아 그리고 저기 이렇게 짠! 타임즈 잡지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중고로 산 잡지 두 개를 여기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쭉 그냥 꽂기만 하면은 느낌이 안 사니까 이런 식으로 진열대처럼 느낌을 준 거고요. 저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스노우볼을 넣을게요. 이 자리는 바로 이 향수 자리입니다. 이거 두 개는 제가 뜯어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빽빽한 거보다 내가 쓰는 거는 빼고 이렇게 한 다섯 개만 들어간 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진열장에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산 써머 패키지. 제가 아직 비닐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주문을 못 했으니까 비닐봉지에 일단 넣어서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넣고 안단 케이스를 넣고 이거는 오늘도록 때 사놓고 잘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예뻐요. 도록은 진짜 사진만 봐도 지금 너무 예쁘죠? 때가 타니까 유리장에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즈. 잘못 보관하면 여기가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종이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거 2016년 메모리즈. 일단 2015 메모리즈 대대로 넣을게요. 이거 할로윈 쿠키 인형 여기다 넣어놓고 서점에서 이런 잡지를 샀어요. 이런 잡지 같은 거. 이 피켓 두 개를 세워놓겠습니다. 너무 가리나? 오케이. 우와! 다시 여기도 닫고 오. 그 다음에 다시 또 옆으로 와서 이 제일 밑에는 제 잡동사니를 좀 넣겠습니다. 제 스티커 모아놓은 것들 여기다 이렇게 좀 넣어놓고 앨범에 들어있던 요거를 여기다 넣고 굿즈 구성품 중에서 제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이거를 여기다 지금 제 진열장을 보면요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 막 지저분한 거를 하려고요. 이 자석판을 샀어요. 보라색 자석판. 이거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려고요. 여기 자석판에 사진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한번 꾸며보려고요. 제가 박스 안에 이것저것 굿즈를 모아놨는데 아 이런 아 이거 예쁘지. 아 이거 이거 그 콜드브루 커피에 붙어있는 그 그림이에요. 제가 원래 병을 보관하다가 이게 스티커가 나와가지고 스티커만 놔두고 병은 버렸어요. 그래서 뭘 쓸 것인가. 아 요새 향기가 나. 아 이거 써야죠 이거.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건 써야 돼. 와 너무 멋있다. 다들 진짜 멋있다. 이거 숨 멎어. 이거는 진짜 이 색깔 딱이야. 얘가 네가 당첨이다.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니까 얘를 가운데다 두고 주변을 이제 이런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와 진짜 어떡해. 이 사진 멋있고 이것도 멋있고 이렇게 제 최애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보드를 그 위에 세울 건데요. 시리얼 박스를 썼겠어. 오! 안 돼. 너무 예뻐. 제 덕지존이 완성됐어요. 세로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선반을 완성했어요. 저의 덕후룸 방꾸미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